안녕하세요. 또 나왔어요. 오늘은 제가 혼자 말을 많이 할것 같아요. 일단 제 목소리 많이 이상하시죠? 감기 걸렸어요. 네. 자랑한 거 아니고 제가 오늘 캄보디아 민간 요법 알려드리려고 찍게 됐어요. 최근에 자전거 타러 가는 영상 보셨잖아요. 한겨울에 자전거 타고 타러 갔을 때 감기 걸린 건 아니고, 그거는 지난주, 제가 감기 걸린 것은 이틀 전에 감기 걸렸어요. 내과 가서 약도 받아서 먹고 있어요. 근데 엄마한테 아침에 감기 걸렸다고 얘기했더니 엄마가 집에 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꿀하고 라임이 같이 섞어서 끓인 물에 같이 한잔 먹으면 좋대요. 이게 캄보디아 감기 걸렸을 때 민간 요법이에요. 네, 캄보디아에서는 이렇게 먹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들었을 때는 생강차 끓여서 드신다고 맞나요? 생강차도 이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으면 이제 꿀물 같은 거 먹어도 목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이 감기라는 게그 비타민이 부족해서 감기 걸리는 건 아니지만, 비타민 C를 좀 많이 섭취를 하면 좀 좋아진다 그래서 좀 시큼한 맛의 귤껍질 차 같은 거, 그런 거 먹으면은 좀 괜찮아지고, 평소에 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섭취를 해두면 감기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냥 주사 맞거나 내과 가서 약 처방 받으면 또 하루 이틀이면 금방 낫고 그래요. 아니, 저는 내과 갔을 때 의사가 주사 맞고 갈래요? 그래서 제가 괜찮아요. 약만 주세요. 그랬어요. 가능하면 주사 안 맞는 게 좋죠. 그래서 약 3일 받았어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는 딱 이름은 딸꾸르치마이라고, 라임이 우리나라 말은 꾸르치마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라임이 레몬 맛은 레몬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런데 라임은 더 상큼한 향이 많이 나요. 우리나라는 많이 먹어요, 라임이. 특히 감기 걸렸을 때는 하루에 두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꿀한 숟가락, 조금 달달하게 먹으면 많이 달달하지 않고. 라임은 액, 이거 짜면 나오는 액 맞아요? 물? 즉 즙? 즙 이렇게 짜서. 오, 물이 많이 나오네요. 즙 많이 나오네요.
지금은 제몸 상태는 많이 좋아졌는데 목소리가 완전 달라졌어요. 저녁 되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확 갔네. 낮 동안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약을 다 먹었는데도 지금 그 상태 되면은 월요일날 다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봐서 내가 뭐래? 한컵 같지 않고 거의 우리나라도 민간요법 여러 가지 있어요. 한국에서는 많이 들었는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한국어 배웠을 때그 체할 때 바늘 그 엄지 손에 바늘 찌르는 건 맞죠? 그게 체할 때 한국에서 쓰는 민간요법이고 우리나라는 체할 때는 말도 안 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체했을 때 되게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체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국자를 가지고 와서 제 폐에서 그냥 뺀 거예요. 그냥 일부러 말을 자 엄마가 너 많이 먹으니까 두 국자 뺄게. 그러면 배 많이 좋아질 거야. 그체 나질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신용만 한다는 뜻이? 그러면 좋아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게 그 정신 아니고 약간 미신이지, 미신. 미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빼준 다음에 조금 있으면 왠지 편해져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우리나라에도 배가 아프면 할머니나 아니면 엄마나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문질러줘요, 맨손으로.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주는데, 그러면 정말 낫거든요?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있어요, 어느 정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손하고 배에서 마찰열이 생겨가지고, 배가 따뜻해지면서, 내부 장기가 좀 좋아지는 영향을 받는 그런 건 있는데, 지금 말한 것처럼, 국자를 들고 배에서 이렇게 두 국자를 떠내는 그런 신용만 한다 그래서 이게 나아진다는 거는, 이거는 거의 미신에 가깝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경험해 봤으니까 근데 기억해요, 지금까지. 그게 또 나았다는 게또더 신기합니다. 정신승리인 거예요, 정신승리. 네, 지금 먹어볼게요. 일단, 향 완전 좋아요. 한 번만 더 봐. 그쵸? 완전 상큼하고, 시원한 그냥 느낌? 레몬 향 많이 나는 거, 레몬 향이면서 달달한 레몬 향? 지금 먹어볼게요. 이거, 오! 목소리가. 아니,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목이 불편할 때 따뜻한 물에다 꿀 타서 먹으면 부드러워져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라임 같은 거는 목소리 맑게 해준 것 같아요. 맑게 역할하는 것 같아요.
이거 감기 안 걸려도 만들어 드셔도 괜찮아요. 추천합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맛있네요. 일단 이거 만들 때 쉽고 간단하니까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저는 건강 관리 잘하고 감기 빨리 낫고 노력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